TikTok 강의를 맡은 대한 TikTok협회 운영과장 김연범입니다. 액션! 네, 지금부터 2022년 대한 TikTok협회 강습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TikTok협회 교육위원장 이용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무석 회장님. 강원도협회 회장으로. 네, 강원도협회 회장님으로 인준서를. 태극불이 북한 남북의 창에 방행됐습니다. 대한 태극불협회 남북의 창 태극불 방향한 모습입니다.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옛날에 그 태극불 테이블을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북한에다가 체육 교류 단체에다가 이야기해서 다섯 대를 보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창고에 있지 그 북한에 전달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태극불은 왜 있냐? 아까 제가 방송 인터뷰 말씀드렸다시피 헝가리에서 전 아시아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중국 황조 아시안 게임 때 정식 종목을 채택시키기 위해서 국제연맹에서 800개를 중국에다가 그 태극불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마 중국에서나 헝가리에서 북한에다가 태극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내고 제가 맨 처음에 태극불을 3년 전에 헝가리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한국에 태극불 회장으로 인준해주는 조건이 북한하고 남북 체육 교류를 하는 조건에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이 아마 체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북 체육 민간 교류하는 차원이 좋다.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태극불 화이팅! 태극불 화이팅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태극불 화이팅! 오늘 얘기 무슨 사랑해요. 오늘 무슨 교육입니까? 오늘 그 대한 태극불협회 지도자 심판 강습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전남에서 많이 와주셨어요. 예, 전남의 표도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전 강원도 주문진에서 태극불협회의 그 심판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제가 작년에도 강원도까지 갔는데요. 강원도에도 네. 올해도 행사합니까? 여름에? 네, 이번 여름에 빛이 그 태극불 행사를 할 계획이어서요. 앞으로도 많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전북 회장님이신 전영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남 회장님이신 서인종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회장님이신 김장섭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협회 은우석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한태극불협회 사무총장님 최성길 총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한태극불협회 회장님 유성근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경천 애인 마을입니다. 태극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